이번에는 MM 마이크로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자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YAML 파일이라는 파일을 수정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YAML은 Ants Markov Language라고 하면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직렬화 언어이고 통신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은 구성 파일, 데이터 저장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YAML 언어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구성 요소는 키와 값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YAML은 어느 타입의 네이티브 데이터 스트럭처를 직렬화하고자 완전한 언어 형태로 갖춘 머신을 별칭하거나 단순화시키기도 하죠. 또한 단순 타입으로 하려는 시스템을 별도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넛은 non-blocking I/O 그리고 이벤트 루프 모델을 지향을 합니다. 마이크로넛은 네티 웹서버를 세워야 할 때 단순히 자바 실행 시 스레드를 직접 생성하는 부분을 Executor라는 프레임워크 상에서 요청을 처리하고 그 요청 처리 작업을 진행을 하죠. 네티 서버를 통해 Executor들은 자바 Executor 프레임워크 방식에 따라 멀티 스레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두 함수 사이에 호출된 함수가 제어권을 호출한 함수에게 넘겨주어 호출한 함수가 멀티타스크 IO를 계속 수행하는 업무라고 하는 non-blocking IO와 이벤트 루프 모델은 지향하는 네티 서버 위에 세워져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네티 서버를 통해 사용자가 IO부터 데이터를 요구하고자 하는 API를 호출하는 동안 사용자는 그냥 넛을 놓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 딜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요구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지루함이 있죠. 그래서 non-blocking IO는 이런 차단이란 블록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스레드를 사용하여 기다림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바로 블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non-block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application.yaml 파일과 함께 마이크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non-blocking IO자 또한 IO 스레드 풀을 사용하고자 고정된 스레드 풀 75개까지 수행하고자 YAML 키쌍 값을 따로 구성하게 되죠. Dialog 키는 자바 클래스이며 JDBC 타입과 SQL 타입들 사이를 연결하고자 사용됩니다. 이는 자바 언어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타입 사이를 매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데이터 소스는 커넥션, 풀 커넥션, 그리고 분산 커넥션까지 자바 코드를 하드코딩 커넥션 속성 없이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Fan 이벤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라클 JDBC 드라이버는 높은 가용성을 지닌 Oracle RAC 이는 Fast Application Notification이라는 Fan 이벤트를 사용을 합니다. 멀티스레드 어플리케이션 인스턴트이자 싱글 인스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Oracle을 재시작하거나 Oracle RAC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Oracle RAC 인스턴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False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plication.yaml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